이코노믹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경제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하나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지는 게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글로벌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요. 우선 완성차 업계 1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진행되는 인버스 대회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 악재부터 좀 체크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악재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10조 원 규모의 현재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좀 발목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인지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10월 달에 이제 가동 계획을 잡았던 거죠.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플랜이라고 해서 네. 2022년부터 공장을 지키기 시작해서 올 10월 달에 가동 목표로 했던 건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지역민들이 그 조지아주 그 공장 지역 주변의 지역민들이 네. 지하수로 식수원을 사용을 해요. 지하수로 식수원을 사용하는데 현대차가 예상보다 많은 양의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2,500만 리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거를 미리 공지를 좀 적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역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 식수원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우리나라 환경단체 민원 제기하듯이. 그것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이제 한 거고, 그걸 이제 AP통신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10월 달에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네. 공장 가동 계획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공장 가동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육군 공병단도 요 지역 상수도에 같이 이제 영향이 있는데 이쪽에서 좀 더 검토해보고 뭐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그 조지아주 공장 특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계획에는 아주 큰 차질은 없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인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슈에도 크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의 악재가 어제는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는 게 네,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게요. 네. 원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그냥 더 잘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보게 된다면 하반기에 잘 팔아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우선 상반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현대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달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 판매 증가가 두드려졌어요. 국내 판매는 생각보다 좀 떨어졌는데 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평균 차량 가격 인상, 우리 ASP라 그러죠. 이게 사실은 주요했습니다. 실제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 평균 차량 판매 가격 자체가 올랐던 게 우리가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자동차 기종 중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차가 SUV 유카예요. 네. 그래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고가 차량이 또 높아요. 제네시스 같은. 이 두 가지 차량이 미식 높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하반기는 저는 가장 관전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지아 공장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원래 그 조지아주 공장을 설계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원래 악재가 있었죠. 원래 IRA법에 지원을 받느냐 맞느냐를 했는데 현대차는 지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즈음에 현대차가 진화위복이 된 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의 캐즘에 빠지면서 오히려
조지아 공장이 뒤로 딜레이 된 게 호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호재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급전이 바뀐 게 뭐냐면 완전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카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했냐면 이 조지아 공장을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믹싱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개조를 했어요. 그 개조한 게 10월에 오픈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카는 또 하나 이점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카는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10% 떨어져요. 낮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차가 모델 믹싱에서 하이브리드 카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강달러가 만약에 지금 1,400원대 올라와 있는데 네. 한 1,300원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지더라도 모델 믹싱만 잘하면 현재의 영업이익률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환율이 뭐 10원가량 오르면 연 영업이익이 2천억 원가량 손해를 본다, 뭐 이러한 이익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약세로 전환됐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로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오늘 현대차에 대해 저희가 또 이렇게 재검토를 하는 건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인베스터데이가 열리는데 행사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 행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인베스트데이의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죠. 주주 환익을 네. 얼만큼 하겠느냐는 건데 네. 우선 이미 트렌드가 포착이 됐죠. 지금 보면 현대글로비스 인베스트데이가 상반기에 이미 열렸는데 기아하고 이때 보면 향후 5년간 최대 5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건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에 대해서 오늘 플랜을 밝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일단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사업 전략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발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중간에 하이브리드의 사업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오늘 발표할 건데 오늘요, 네. 현대차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카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지아주 공장을 아마 이제 10월달에 가동을 하면 네. 하이브리드카가 이제 믹싱돼서 생산될 건데 하이브리드카가 얼만큼 팔리는가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럼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이슈보다는 하이브리드 사업 전략이 얼마나 더 끌고 갈 것인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전기차는 네. 이미 뭐 캐즘에 빠진 것도 네. 있지만 지금 지난달 실적으로 미국에서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그런데 그 이 말만 이 사실은 판매량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이끄는 것은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하고 플러스 하이브리드카가 합쳐지면 좀 나을 것이라는 네. 때문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오늘 인베스트데이 전략을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 또 하나의 호재거리는 뭐냐면 인도법인 IPO입니다. 네, 인도법인 IPO. 지금 LG전자가 인도법인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인도법인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자본시장이 제일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네. 네. 2위가 중국인 같지만 인도가 2위 정도 됩니다. 자본시장 경우가. 인구도 그렇고 다 따라잡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인도 자본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IPO 전략, IPO를 해서 그게 자본을 끌어들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차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함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에서 IPO 하는 게 앞으로 현대차 연결 기준 잡히니까 네. 현대차의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베스터 데이의 관전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먼 미래 이야기죠.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당장 수익이나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장기 플랜으로 보셔야 되고 또 수소차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소차의 밸류체인도 아마 이야기할 네. 건데 그러한 것들은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5년, 10년을 보진 않잖아요. 네. 보통 뭐
많이 봐도 6개월, 뭐 1년을 보는 거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중요하다. 배당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네. 배당 성향이 이제 현대차가 한 24% 정도라고 알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한 28% 네.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환원율을 좀 끌어올려야지 주가가 반응을 할까요? 주주 환원율은 사실은 네. 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같이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아마 배당은 더 높이겠죠. 높이는데 네. 현대차 그룹의 배당을 볼 때는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지배구조하고 반드시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네.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직 정문구 회장,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고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이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혜성 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인데 그래서 아마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주주 환원율을 되게 높이는 걸로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고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계속 왜 오르지 않지? 현대차가 이렇게 좋은데 네. 현대모비스 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른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락하고 있어요. 네, 네.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주가를 올리는 것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계속 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모비스 이 지배구조 개편이 언제쯤 마무리되는가와 주주 환원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상속 이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거와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 환원율은 지금 하는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율은 일종의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으니까 네. 실적 좋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주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유도 이 두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현대차가 솔직히 좋다 보니까 하는 정도고 구조적인 그 주주 배당 정책은 아마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권에 나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어쨌든 현대글로비스의 배당을 좀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뭐 지배구조 재편을 앞두고 현대그룹주를 접근하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은 현대글로비스 쪽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세 개 기업을 봐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 현대모비스, 세 번째 현대엔지니어링인데 네. 엔지니어링은 자본시장이 좀 풀리면 무조건 IPO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글로비스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요. 네. 정세희 장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배구조 개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모비스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올해 뭐 자동차 업종의 전략을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그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되게 재미있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도 주력이고 뭐 네. 바이오도 좀 뭐 꽤 비교하지만 밸류체인 전체에서 한 80% 이상을 우리 기술로 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부터 중요한 네. 것들이. 그러니까 2차전지 시장과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 산업 역사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캐즘에 빠지면 더 타격이 크지만 네. 만약에 캐즘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네. 들어가면 관련된 부품, 그 전기차 관련 부품도 유심히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가 3위를 했잖아요. 네. 글로벌하게. 현대차가 3위를 했다는 것은 관련 부품 업계도 덩달아 글로벌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은 완성차인 티어 1, 네. 그리고 모비스 같은 모듈 부품 업체, 뭐, 일본의 덴수라든지, 미국의 컨티넨탈이라든지, 유럽의 보시라든지, 요런 기업군들이 티어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게 티어 3 시장인데, 저는 티어 2나 티어 3에 있는 업종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은 현대차의
기업과 기아차의 급부상이 반드시 수혜로 돌아온다. 타이밍을 어떤 사이클로 돌아오는가의 차이점일 뿐이지 그런 시장도 유심히 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대차가 떴을 때 어디를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분들 가운데서 인도 법인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인도 IP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인도차, 인도에 들어가 있는 완성차가 어떤 현대차종인가를 좀 보는 게 차종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완성차가 가면 부품차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는 아마 대형차나 제네시스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차에 들어가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유심히 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인도 IPO 사례처럼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 나서고 있는 행보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과연 다시금 달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진행되는 인버스터 데이가 그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하락했던 현대차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